안녕하세요. 아트 아크입니다. 오늘은 흑표범을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파스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치를 보시면 종이에 약간 다른 게 그려져 있죠? 제가 그리다가 그냥 냅둔 거예요. 그냥 아무 종이에나 그리셔도 됩니다. 저는 이걸 트레이싱 할 거기 때문에 얇은 종이에다가 해줬습니다. 지금 그리는 거는 4절지용이고요. 아무래도 스케치하는 종이는 조금 더 큰 게 좋습니다. 위치를 잡을 때 편하거든요. 흑표범은 고양이과인데요. 고양이처럼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사실 눈도 이쁘지만 몸집이 큰 고양이과이기 때문에 눈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신 고양이보다 코가 크고요. 지금 날카롭게 하악질을 하는 모습이라 볼이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이빨과 혓바닥이 잘 보이고요. 주름들도 현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거를 파스텔지에 옮길 때 어두운 파스텔지에다가 화이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옮길 거고요. 파스텔만이 아니라 색연필로도 조금 더 해줄 겁니다. 색연필 같은 경우엔 파스텔처럼 이렇게 문질러질 수 없기 때문에 딱 확실한 부분에만 하는 게 좋고요. 파스텔도 덧칠하다 보면 점점 더 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색깔 딱 정해두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케치입니다. 어두운 종이에다가 연필선을 옮겨놓으니까 잘 안 보이죠?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워지진 않지만 지우개로도 조금 지워질 수 있습니다. 흑표범에 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털의 방향에 맞춰서 밝은 부분을 화이트로 먼저 해주겠습니다. 너무 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파스텔은 연필이나 손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문댈 수 있으니까 진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해주시다 보면 중간 단계쯤 됩니다. 중간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파스텔만 가지고 했습니다. 휴지로 살짝 문대줄 거고요. 검은 바탕에 흑표범이다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거는 눈, 그리고 밝은 부분, 이빨, 혓바닥 등인데요. 그 부분을 특히나 신경 써서 해주세요. 종이가 어둡다 보니까 혓바닥같이 색깔이 확실한 거를 칠할 때에는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 섞어가면서 칠해주셔야지 되는데요. 바탕이 어둡다고 그냥 붉은색을 흐리게 칠하는 걸로 어두운 붉은색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혓바닥과 눈 모두 색깔이 조금 변하니까 우선은 파스텔로 해주고 있습니다. 눈은 바깥이 밝고 화이트 쪽으로 가고요. 가운데는 황금색 같은 주황색을 먼저 써줬습니다.
중간 단계입니다. 저는 종이가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다 보니까 검은색이 부족한 것 같아서 검은색을 쓰고 있는데요. 전체 종이를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특히 가까운 입이나 코 부분을 해줄 건데요. 눈도 중요하니까 눈 부분도 조금 더 해주고요. 이빨같이 하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부분에는 색연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수채 색연필이 아니라 색연필인데요. 물에도 안되고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아서 확실한 부분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코에 반짝이는 곳이나 눈이나 수염같이 마지막에 할 부분들도 그런 색연필로 해줄 겁니다. 검은색 털 그리는 것까지 계속 반복해서 완성이 되셨다 싶으면 중요하게 살려야 될 눈이나 코, 입 부분을 해줄 건데요. 아직 눈을 안 했네요. 눈에 동공을 찍어주면서 하얀 부분을 칠할 곳은 남겨줍니다. 파스텔과 색연필 모두 너무 칠하다 보면 반질반질해져서 더 이상 칠해질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검은색 동공을 찍어줄 때도 하얀 부분을 최대한 남겨주고 찍겠습니다. 이 흑표범의 코 부분이 쫙 올라가 있어서 부채꼴처럼 수염도 퍼져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해주세요.
완성입니다. 다른 그림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옆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